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저는 지금 캠핑장 가기 전에 여기 근처에 주차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 차를 세웠습니다. 출발 전에 등유를 사야 되는데 완전 깜빡한 거예요. 주유소를 좀 찾아서 경유지에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3분 거리에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들렸다가 캠핑장으로 가게 경유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등유를 5리터 정도 사서 갈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캠핑장 가서 인사드릴게요. 첫 번째 주유소에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세요. 여기서 또 3분 거리에 휴게소가 있어서 글로 갑니다. 등유 찾기 너무 힘드네요. 렛츠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힘들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저희 집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등유가 아파라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늦고 어우 사장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온 곳은 저기요 선생님 저 인사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온 곳은 산청의 경호강 그린캠프라고 캠핑장이 엄청 큰 곳이에요. 1캠핑장이 있고 2캠핑장이 있는데 저는 2캠핑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70번을 예약을 했는데 2캠핑장이 지금 전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1캠핑장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강아지도 있고 오늘 1캠핑장은 좀 예약이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기를 한번 만져보겠다. 그리고 77번이 오면 1캠핑 캠핑장으로 유도할 테니 이 캠핑장에 혼자 써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랑 여기서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너무 좋아요. 주저리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바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모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 세팅하기 하기 전에 모기향을 좀 써야겠어요.
진절기 난방 하나 장만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박 시켜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오래 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세팅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세팅한데 2시간 걸렸어. 힘들어. 차박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순서를 까먹었어요. 다시 하고. 산타페로 너무 편하게 차박을 많이 다녔나 봐요. 이거를 꺼내왔습니다. 계란템. 원형 테이블을 하나 쓰고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려고 샀습니다. 먹물이 손 끼자. 이게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얘는 가방 포함이고 이렇게 가방에 패킹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꽂아서 사용합니다. 이게 다이소 겁니다. 얘는 여기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돼 있긴. 이것도 이걸 눌러서 이거 엄청 빡빡한데? 우와 엄청 빡빡해요. 얍!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거, 이게 다이소 거예요. 재질이 약간 다르긴 하네. 여기는 엄청 매끄럽고요. 여기는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이에요. 이것도 길이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이소 거는 다이소 거에도 있습니다. 오, 좋은데?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차박할 때 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제가 이미 바깥에서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캠핑할 때 쓰고 얘는 가방이 없으니까 차박차에다 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얘는 가방이 따로 없지만 어쨌든 가격이 5,000원밖에 안 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가성비 아닌가요? 패킹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큰 테이블에 써야 되지만 오늘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어요. 그냥 좀 잡다한 것들 담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빨리 적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일단 먼저 적셔주겠습니다. 제가 20리터짜리 기름통이 있는데 걔는 또 이제 너무 크니까 다이소에서 또 샀습니다.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우와. 오. 근데 이게 그러네요. 앞에 호수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걸 그대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닐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우레탄 창은 하이엔드 거고요, 저는 A2를 쓰고 있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여름에는 당연히 비 올 때는 이렇게 안 되는데 조금 이 간절기 때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맞아도 일단 사서 안 되면은 내가 뭐 수선을 해서라도 쓰자 이렇게 했는데 엄청 잘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하이엔드는 원래 안쪽에다가 세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바깥에다가 여기 이렇게 걸고 저기 위에
슬리브 쪽에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팩에 거는 게 있어서 이렇게 걸어줬고,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거 하나를 걸고 여기 가운데 거는 못 걸어줬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모자라서 이렇게 탄성 로프로 걸어줬더니 요만큼 틈이 남기는 하는데 이게 되네? A2, 아이드젠 A2 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꿀팁입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와, 이게 될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어두워지니까 확실히 추워졌어요. 우레탄창 있는 게 어디야. 이거 없었으면 내리고 있었어야 돼요. 하루 밥부터 챙기고 저 밥 먹겠습니다. 하루 풀어줄게. 하루 조금 뒤로 가보세요. 네, 뒤로 가보세요. 물. 밥 먹어. 불편해? 다 먹었어, 하루. 다 먹었어. 아이, 잘 먹었다. 물. 다 마셨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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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고 있어. 오늘 여기다가 해먹을 겁니다. 오늘은 펩시. 손가락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물떡. 자, 김 나는 거 보이나요? 맛있어. 엄청 쫄깃해. 국물이 먹고 싶은데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 물떡은 간장에 찍어 먹는 거지. 맛있다. 물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와, 국물이 진짜 너무 좋다. 난로를 켜보긴 할 건데 그 정도로 춥지는 않네요, 날씨가.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총이 이제 제대로 놓인 것 같아요. 여기 창문을 이렇게 완전히 다 열어놨습니다. 환기는 필수. 경보기도 걸어놨고요. 방금 켰을 때 얘가 가스 발생이라고 막 경보음이 울렸어요. 얘도 이렇게 바닥에 이쪽으로 놔줄 겁니다. 와, 세게 틀어놨더니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좀 낮추고 약하게
이렇게 환기를 충분히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가스 발생으로 경고음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추워지기 시작할 텐데 난로는 유의해서 환기를 확실하게 시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결로가 심해가지고 난로를 먼저 켰습니다. 하루 밥부터 챙겨야겠어요. 하루는 아침에 영양제를 먹거든요. 영양제부터 먼저 재줘. 이렇게 아침에 가루 영양제를 먹습니다. 하루가 체구가 작은 편인데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을 빼야 돼서 성분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타피오카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루 형태로 영양제를 바꿨습니다.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밥 먹을까? 밥 먹을 강아지 손! 어휴! 손! 강아지 좀 뒤로 가. 앉아. 옳지. 영양제는 끝. 기분 좋아졌어? 응. 물 마셔. 물은 안 마시는데. 경치 구경하면서. 먹었어. 물. 물 안 마셔? 물 마셔. 응. 진짜. 결로 말리기 위해서 텐트를 좀 내려놨어요. 메시망은 다 말랐거든요. 아니, 일로 오면 안 되지, 텐트야. 아침 메뉴는 간단하게 그린 요거트에 그래놀라에 커피에 사과. 물을 끓여야 되는데 일단 배고프니까. 그만큼은 할 거예요. 앉아. 끝. 다 먹었어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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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캠핑장이 벚꽃 성지예요. 1캠핑장 거의 대부분이 벚꽃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봄 되면은 엄청 열려요. 지금 안 보이죠? 비가 와요. 3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비가 와요. 그대의 눈동자 치올스. 아휴,
모르겠다. 아, 좋네.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끼웠다가 뺐다 할 수 있는데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앉아. 옳지. 이러고 있어. 알았지? 언니 정리할게. 맞아. 간식 좀 이따 줄게. 지금 줘야겠다. 하루 간식 먹고 있어요. 여기. 옳지. 안 떨어지게. 옳지. 다 먹었어, 벌써? 끈 두 개 플러스 끈인데 벌써 다 먹었어. 앉아서 기다리세요. 난로도 거의 다 탔어요. 비도 안 옵니다. 저는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하루는 지금 차에서 너무 잘 자더라고요. 안 깨웠습니다. 퇴실이 11시라 가지고 확실히 시간이 조금 쫓기는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야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 아이즈젠 A2 텐트와 하이엔드 우레탄 가지고 한 번 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